소장님 저 진짜 괜찮은데. 그 팔로 어떻게 씻겠다고. 손? 손. 내 손을 어떻게 씻어야. 어! 올바른 손 씻기의 여섯 단계. 1.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. 근데 이거 설마 이게 여섯 단계 다 하실 건 아니죠? 안 보여? 손을 씻지 않는다면 단 3시간 만에 세균이 26만 마리가 증가한대잖아. 2. 손바닥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. 좀 빨리 씻을 수 없어요? 넘어갈까요? 3번.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. 손등? 병원이 깨끗해 보여도 세균의 온상이에요. 더구나 미세먼지가 창궐하는 요즘 현대인들한테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데. 4.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렀습니다. 5.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. 저, 내가 당신한테 신뢰를 못 준 것도 알고, 그래서 당신이 내가 싫다고 해도 뭐 할 말은 없는데. 아니, 싫다고는 하지 마. 시간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. 본부장님, 그 얘기는 나중에. 당신이 내 맘 거절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. 아니, 거절만은 하지 마. 정갈이, 당신은 무척 긍정적인 사람이잖아. 그치? 6번은 됐으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. 세균은 다 죽고도 남았을 것 같아. 자. 아. 팔을 다치면 다들 이런 걸 하더라고.